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그 영민정음에 나왔던 50개의 패턴 중에서 6개의 패턴 형용사류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전의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을 하시고 오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가능하나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6가지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사 뒤에 왔을 때,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서 이렇게 6개가 나와서 문장이 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사 뒤에 전명사가 나왔을 때, 뭐뭐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ing는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 PP, 뭐뭐 해진되어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남자. 자,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명사 뒤에 ing가 나오면요, 뭐뭐 하고 있는 그 남자, 일하고 있는 열심히. 자, 명사 뒤에 이렇게 ed가 나왔죠. 그리고 전치사가 나오면 동사가 아니라 pp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 존경되어진 우리들에 의하여. 그 남자, 이렇게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 그 남자, 풀수 있는 그 문제. 그 남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없으면 끝까지 가르치고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남자. 자, 끝. 비그대, 그러면 어디 어디에 능숙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형용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왔죠. 그러면 우리를 형용사 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 능숙한 영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이 길어지면 이 여섯 가지 마법에 뱉던 형용사류가 명사 뒤에 나와서 문장이 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마법의 패턴 6가지 형용사류를 가지고 뭐요? 영작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자, 이게 이제 주어져 그 소녀는 좋아합니다. The girl. 그 소녀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주었다. 사람 사물이면 뭐뭐에게 뭐뭐슬이라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문장은 여러분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그 선생님은 사랑합니다. 뭘 사랑하느냐? 만나는 것을. 뭘? 그 여자를. 그리고 ing로 시작했으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이라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집하는 것은 많은 동전을. 이게 동사죠?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 중에서 여러분 제가 명사만 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라고 그랬죠. 명사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한번 빨간색으로 밑줄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입니다. 뭐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입니다. 이렇게. 자, 명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어쩐다? 명사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류가 나와가지고 명사를 뒤에 수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자, 그 소녀는 어떤 소녀냐?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그 소녀는. 자, 명사 뒤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소녀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좋아합니다. 그 소녀를, 어떤 소녀냐? 자, 여기에 나오는 PP를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존경되어진 바이어스, 우리에 의하여. 이해됩니까? 2번으로 갑니다. 명사입니다. 그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이번에는 ing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 일하고 있는 열심히. 주었다. 그 소녀에게. 자, 어떤 소녀일까요? 이번에도 ing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행복하게 보이는 그 책,
을 어떤 책입니까? 이번에는 형용사구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유용한 어린 아이들에게. 자, 이 문장에서 다시 해볼까요? 그 남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었다 그 소년에게 행복해 보이는 그 책을 유용한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이해됩니까? 자, 영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입니까? 이번엔 이걸 넣어볼까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랑한다, 만나기를. 그 여자를. 어떤 여자입니까? 이번엔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해석 다시 할까요? 그 선생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랑한다, 만나기를 그 여자를 모두가 원하는. 자, 마지막 면 4번 갑니다. 수집하는 것은 많은 동전을. 자, 어떤 동전입니까? 뭘 집어넣어 볼까요? 이걸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어떤 동전?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다. 명장하는 방법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자, 우리가 명사가 어디 있든지 명사 뒤에는 어떤 걸쓸 수가 있다? 이렇게 형용사류 6개를 쓸 수가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형용사류에 활용하는, 즉, 해석하는 방법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걸 암기를 하셔가지고 영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문장을 똑같이 넣으면 돼요. 그 소년, 어떤 소년? 의사가 될 수가 있는, 좋아합니다. 그 소녀를, 어떤 소녀입니까? 영어에 능숙한,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죠. 형용사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